비키는 틱톡에 중독돼서 틱톡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요. 그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엄마입니다. 아니야, 오늘 나 이거 처음 키는 거야. 아까도 하고 있던데. 이거 봐, 숙제 이게 뭐가 다 다한 거야? 이렇게 다 대충 해놓고. 숙제를 대충 해서 혼나는 비키예요. 대충 휘리릭 해버리면 공부가 돼 그게? 너 너무 폰만 봐서 안 되겠어. 저녁 7시 이후로 핸드폰을 압수당하는 비키. 엄마한테 폰 뺏기면 정말 속상한데 말이에요. 문을 쾅 닫아버리네요. 바람 때문에 그런 걸까요? 못생긴 얼굴. 엄마가 설거지 하시는 중에 비키폰에서 알람이 막 울립니다. 이 알람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엄마. 비키야. 비키를 불러보는데요. 계속 알람이 울리네. 시끄럽게. 이거 왜 그러니? 단방에 틱톡 인싸가 된 비키. 100만 명이 내 영상을 본 거야. 전 세계에서. 엄마가 엄청 놀라시는데요. 100만 명? 이제 엄마도 오비키가 틱톡하는 걸 인정하고 같이 틱톡을 찍습니다. 학교에서 오늘도 틱톡을 하는 비키. 같은 반 친구인 세인이와 양갈래는 갑자기 틱톡 인싸가 된 비키를 질투합니다. 갑자기 틱톡 인싸 됐네. 근데 쟤 왜 이렇게 추천이 잘 뜬대? 쟤? 팔로우 많잖아. 아니 그 전에 팔로우 없을 때 난 똑같은 거 찍어도 추천이 잘 안 뜨던데. 집에서 또 틱톡을 하려는 비키. 오늘도 남동생이 방해를 합니다. 응 이쁜 척. 왜 와서 난리냐고.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약 올리는데 고수예요 오리온. 진짜 짜증나게.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춤을 추는 비키. 이 정도 철판은 있어야 틱톡 스타가 될 수 있나 봅니다. 회장님 요새 틱톡 아시죠? 알죠 그럼. 한 아이돌 기획사에서 비키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요즘 그쪽에서 많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차기 걸그룹 연습생 멤버로 마음에 두고 있는 회사. 나 이 친구 봤어요. 되게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한동안 유심히 봤던 친구인데 우리 회사 뉴페이스로 괜찮지 않을까. 한번 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요. 네. 한편 피아노 천재인 설아. 비키 집에 있는 피아노를 처음 쳐보는 설아인데요. 도레미파 솔이 어디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도레미도야? 한 번 듣고 피아노로 쳐버립니다. 같이 감상하시죠. 말도 안 되는 피아노 솜씨. 정말 처음 치는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피아노 곡을 한 번에 듣고 쳐버리네요. 너 피아노 천재야. 백설아가 피아노 천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설아 엄마가 태몽에서 천재 사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마녀가 독사과를 준 줄 알았는데요. 피아노 천재 사과를 줘버렸어요. 독사과를 가져가시면 아니셨어요? 바뀌었어. 피아노 천재. 이대로 가만히 있을 마녀가 아닌데요. 걱정이에요. 설아가 피아노 천재라는 거란 오비키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께 찾아가서 설아를 소개시켜줍니다. 피아노 오래 배웠니? 아니요. 아니에요. 얘 진짜 피아노 한 번도 안 쳐. 선생님은 설아가 어느 정도 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듣고 바로 칠 수 있다는 설아에게 고향의 봄을 연주해줍니다. 똑같은데? 고향의 봄을 듣고 똑같이 따라 칠 뿐만 아니라 변주에서 더 멋진 곡을 만들어내는 설아.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주변에 친구들이 놀라는데요. 야 선생님보다 잘 추는 거 같지 않냐? 건반을 처음 쳐본다고? 피아노를 실제로 만져본 게 지금이 두 번째예요. 선생님과 백설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피아노 배틀. 피아노 배틀. 과연 선생님과 설아 중에 누가 이기게 될까요? 피아노 선생님의 성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에 흑검을 칩니다. 이거를 듣고 똑같이 따라 칠 수 있을까요?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 말이죠. 똑같이 지는 설아. 와 진짜 멋져요. 누가 이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너무 잘했거든요. 그러세요? 이 사실에 너무 놀란 선생님. 여기 어디론가 전화하는데요. 선생님이 전화한 곳은 바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감동.
밖에서 설아에게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보 주신 분 맞으시죠? 그 와중에 엄마는 카메라 욕심이 있으시네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백설아라고 합니다. 저기 어머니. 저기 촬영 중인데 자꾸 여기 화면에 걸려서요. 아니 손님한테 과일이라도 좀 드려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 화사하게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까지 하셨어요. 괜찮은데. 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촬영해요. 자, 과연 설아는 카메라 앞에서 한 번 듣고 피아노를 잘 쳐낼 수 있을까요? 네. 갑자기 전화가 오는 하감독. 설마 듣고 쳐달라고 했던 게 벨소리가 아닌데 벨소리를 듣고 따라 치네요. 아니 벨소리보다 더 세련되고 멋지게 치고 있어요. 놀라는 엄마. 네, 듣고 쳐주시면 된다고 하셔서. 이번엔 정말 제작진이 준비한 곡을 듣고 칠 수 있을까요? 바로 쳐내는 설아. 놀라는 하감독. 모두가 박수치고 난리가 났네요. 어머, 어머니 오시면 안 돼요. 감동의 물결입니다. 설아는 꿈이 과연 뭘까요? 음악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음악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설아. 작곡가가 꿈인가 봐요.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듣고 힐링? 이 TV 화면 세상에 이런 일이를 어디서 보고 있는 걸까요? 이분은 정 부장님? 저 친구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저런 재능을 가지고 주얼리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설아를 보고 있었어요. 피아노만 잘 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보십시오. 설아의 틱톡까지 보고 있고요. 저 눈빛 보세요. 주얼리 엔터에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 재능이 있는 친구를 찾고 있나 봐요. 저 친구야말로 우리가 발굴하는 인재 아닙니까? 회장님, 더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이 친구가 오비키 절친이랍니다. 이거 보십시오. 백설아가 오비키 절친이란 것도 알아낸 주얼리 엔터테인먼트. 반짝이에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먼저 발견했어요. 제일 먼저. 팀워크가 중요한데 이미 친구라니. 이건 뭐 하늘이 이미 정해놓은 게 아닐까요? 백설아, 이름이 낯익는데요? 회장님은 백설아와 무슨 인연이 있는 걸까요? 매일매일 춤을 추는 오비키가 마음에 안 드는 엄마. 맨 저런 데만 보고 딴 데 틀어봐. 아 잠깐만 이것 좀 보고. 이거 끝나면 거실에서 춤을 따라 추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맨날 춤추는 게 뭐 좋다고 저렇게 좋아해. 엄마는 비키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나 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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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아주 잘해. 아이돌 가수 되면 좋을 것 같지 않아? 가수가 되면 좋을 것 같지 않냐고 한번 떠보는 비키. 잘 된 케이스지. 저렇게 된 애들 100만 명 중에 하나야. 엄마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네요. 가족의 응원이 가장 중요한데 비키는 응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도 틱톡 춤을 추고 있는 비키. 마음에 안 들어하는 엄마입니다. 아이고 또 춤추고 있네. 숙제는 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비키네 집은 조용할 날이 없네요. 숙제하다 머리가 잠깐 아파가지고. 다 끝나고 하는 거지. 순서가 있잖아. 뭐가 더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한데. 공부는 재미없는데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고 춤추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비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더 중요하다고 당차게 의견을 얘기합니다. 놀란 엄마. 그런 거는 잘 되기가 힘들어. 엄청 좁은 길이라고. 그때 마침 어디선가 전화가 옵니다. 네? 여보세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네. 누구 엔터요? 주얼리 엔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비키를요? 비키를 보고 싶다고 하네요. 회사에 찾아간 비키와 엄마, 과연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비키를 틱톡에서 봤는데 굉장히 끼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비키가요?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걸그룹 육성을 시작했는데요. 걸그룹 육성? 향후 재능이 있어 보이는 친구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곳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영 불안한 비키 엄마. 저희 회장님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룹인 GTS를 발굴해낸 회사에서
캐스팅 매니저 유명한 가수들을 배출해 주셨네요. 저희 회장님은 보는 눈이 좋으십니다. 보는 눈이 좋은 한 회장? 저는 너무 좋아요. 비키면 당연히 같아요. 좋아하죠. 왜 비키가 마음에 드셨어요? 비키가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저희는 시대에 맞게 SNS 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아, SNS 스타? 틱톡에서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홍보력, 파급력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틱톡 하는 걸 뭐라고 안 하시겠네요? 설아 학생이랑 친구던데, 맞죠? 설아요? 네, 맞아요. 그 친구 부모님이랑도 통화했어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비키에게 일어납니다. 회사 둘러보시겠어요? 네. 멋진 회사 내부를 보는 비키와 엄마. 우와. 이쪽은 안무 연습실입니다. 깔끔한 안무 연습실. 앞으로 이곳에서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하게 될 겁니다. 최고의 선생님은 과연 누굴까요? 우와. 대박. 앞날이 두려워지네요. 백설아! 여기서 설아를 만납니다. 어, 왔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김 실장님. 한번 실제로 보고 싶다는 회장님. 네, 한번 볼게요. 회장님과 정 부장님, 그리고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춤을 춰보는 비키입니다.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네. 눈빛이 달라지죠? 놀란 엄마. 한편 스텔라가 비키네 학교로 처음 전학 을 왔어요. 인사할게. 자기소개 해볼까? 아령 하세요. 아령. 오늘도 박세인과 양갈래는 친구를 놀리는 재미로 사네요. 나빴죠? 필요합니다. 고센데. 그 말에 언짢은 스텔라. 난 한국말로 하려다가 그냥 영어로 해버리는 스텔라. 그래요, 영어가 편하죠? Hey guys, I'm Stella. I'm from New York. I'm so excited about Korean life. Nice to meet you. 오, 나 nice to meet you 알아들었어. 한국말 할 줄 알아? 나 한국말 잘해. 엄마 한국 사람, 아빠 미국 사람. 한국말도 잘하네요. 한국어 이게 국어예요. 나 도착했어 어제 여기에. 아, 근데 어제?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What she's saying. 너 극심 오는데 어딘지 모르지? 같이 가자. 학교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스텔라를 도와주는 비키와 설아. 어? 너 그 춤 알아? 나도 그 춤 아는데. 춤을 추면서 같이 친해지네요. 역시 같은 취미를 갖고 있어서 절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친구 찾기가 정말 어렵네요. 한편 주얼리 엔터에서는 오늘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정말 괜찮은 친구가 안 쉽지가 않은가 봐요. 정말 밭에서 보석 찾기예요. 그래도 그룹이 되려면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키랑 설아는 잘 훈련 받고 있나요? 지금 이게 몇 번째야? 비키와 설아는 김 실장님께 잘 훈련을 받고 있네요.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회장님, 방금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 이 사람은? 스텔라? 스텔라는 걸그룹 오디션을 보기 위해 한국으로 온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히 정 부장님과 한 회장님은 스텔라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비키고 미국에서 왔네요. 보면 볼수록 비키랑 설아랑 닮지 않았나요? 비키와 설아랑 많이 닮은 것 같죠? 그런가요? 그런가? 어... 비슷하게 생겼어요. 조금 비슷하네요. 얼굴도 비슷하게 생기고 체형도 비슷하고 나이도 같고 우리 애들이랑 조화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어떻게? 오디션 미팅 날짜를 잡는 한 회장과 정 부장. 그래요,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보석을 발견했으면 좋겠네. 드디어 스텔라와 만나게 되는 건가요? 뉴욕에서 온 스텔라라고 합니다. 오디션을 보러 온 스텔라입니다. 과연 오디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준비한 거 보여주세요. 스텔라 오디션 현장입니다. 오, 힙하네요. 마음에 드시나 봐요. 설아랑 비키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예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대로 된 원석을 찾은 것 같네요. 한 회장님은 마음에 드십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당장 연습하기로 하는데. 오, 스텔라야. 스텔라와 오비키, 백설아 셋이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설아, 비키 지금 오니? 어? 오비키? 백
백설아? 어리둥절한 스텔라. 앞으로 이 셋은 같이 연습생이 되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 골라봐. 네? 이게 뭐예요? 숙제. 숙제예요? 연습생이 돼서 처음으로 월말 평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월말 평가 과제를 받게 됩니다. 꿈을 주제로 작사, 작곡, 해오기. 과제는 뭘까요? 작사, 작곡? 그렇게 어려운 걸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글짓기를 할 거예요. 주제는 꿈입니다. 학교에서 꿈을 주제로 글짓기를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써내려가는 비키와 친구들. 이루고 싶은 우리의 꿈.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떡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시를 잘 쓴 것 같네요. 그날 밖에서 뛰고 있는데 좋은 음이 떠오르는 비키. 뭔가 뛰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상쾌한 음이네요. 그때 마침 설아한테 카톡이 와요. 다같이 긴급회의 하자. 긴급회의? 월말평가 때문인가봐요. 그래, 우리 집에서 모이자. 설아가 비키가 불러준 음을 피아노로 치고 자기들이 쓴 글을 음이의 가사로 불러봅니다. 시작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리 가리지라도 떠날 수 있어. 음악이 만들어졌네요. 그때 마침 들어오는 리온. 내가 쭉 들어봤는데 맨 마지막에 우린 해낼 수 있어 하고 끝나. 좋네요. 우린 해낼 수 있어. 우린 해낼 수 있어. 잘 기억해서 잘 하자. 드디어 월말 평가 당일날. 과연 비키와 설아와 텔라는 평가를 잘 볼 수 있을까요? 회장님 앞에서 무섭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지금의 엔딩송이 만들어졌네요. 이 안무를 외운 우리 오키님들도 많으신데 말이에요. 틱톡에서 듀엣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리 가리지라도 너와 난 할 수 있어. 우리는 낼 수 있어. 너무 잘했는데요? 칭찬을 받는 비키와 설아와 텔라. 이렇게까지 멋진 곡을 만들어 올 줄은 기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월말평가 주제는 추억. 다음 6월 월말평가 주제를 받는 친구들. 알려줘? 추억이 주제네요. 우리 6월 월말평가 시크릿 주주로 하면 되겠다. 시크릿 주주로? 우리의 추억이 들어있으니까. 너도 주주 좋아했잖아. 엄청 좋아했지. 맨날 리온이랑 같이 노래를 불렀지. 우리 곡은 정했고 어떻게 부르지? 시크릿 주주는 밴드잖아. 밴드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밴드를 결성하려는 비키. 오, 바퀴. 오, 바퀴라고 하지 말라고. 남반장까지 불러내는데요. 알았어, 바퀴야. 아, 진짜 남반장. 너 베이스 칠 줄 알지? 그러면 너가 드럼 치고. 밴드 구성원이 완성됐어요. 너가 일렉기타 치고. 그리고 남반장이. 남반장이 베이스를 치면 되겠어요.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을 외치는 비키와 친구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월말평가 당일 날인데요. 여기는 친구? 과연 친구들은 잘해낼 수 있을까요? 네, 일렉기타는 제 동생이에요. 리온이는 어릴 때부터 일렉기타를 그래, 배웠었어요. 그래, 새로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구나. 추억을 주제로 줬더니 어릴 때 좋아하던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하겠다네요? 귀엽네요. 아, 한번 들어볼까요? 반짝 반짝
여러분도 시크릿 주주 많이 좋아했나요? 추억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주주, Let's go. Yeah! 잘 헤매는 친구들. 이 밴드 구성 너무 좋은데요? 마음에 들어 하시는 회장님입니다. 오 마이 비키 엔딩송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작사, 작곡, 안무까지 만든 곡이라서 더 특별한데요. 앞으로 오 마이 비키 영상 끝에 항상 엔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찍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 최초 공개할게요. 앞으로도 오마이비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상으로 연습생이 된 과정 총정리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 펼쳐질 아이돌 연습생 트레이닝 과정 많이 기대해주세요.